어렵지 않아요. 많이 발라. 많이 발라서 살짝 얹으세요. 너무 뭐 어렵지 않잖아요. 되게 쉬워. 안녕하세요. 청담동 마녀 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글로우 파운데이션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일단은 글로우 피부를 만드는 것도 질문이 되게 많았고, 글로우 피부 위에 블러셔 하는 것도 되게 질문이 많았는데, 사실 글로우 피부를 만들 때 저희는 피부 속부터 뭐 스킨부터 해가지고 파운데이션부터 만들긴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려면 요즘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힌스도 있고 샤넬도 있고 한데 오일로는 안 돼요. 아니 얘네도 오일 성분 들어가긴 했는데 진짜 오일만 있는 거 투명하고 걔네 쓰면은 흘러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벗겨져요. 요런 글로우 제품을 써서 얼굴 촉촉하게 해주고 싶을 때는 옛날에도 한번 제가 좋다고 얘기했었는데 보니까 댓글에 뭐라고 있었냐면 벗겨진다는 거야. 그 벗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을 너무 조금 바르고 스펀지나 이런 걸 바를 때 저 지금 많이 바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양을 너무 조금 바르면 얘가 같이 벗겨낼 수 있어요. 진짜로 많이 발라서 위에 슬쩍 얹는 거야. 이렇게 그냥 얹은 거예요. 보이시죠? 완전히 광이 나요. 이거를 쫙쫙쫙 누르면 안 되고 바른 위에다가 살짝 위에다가 이렇게 지금도 봐. 조금 여기 위에 바르니까 거의 안 보이잖아. 얘를 많이 발라야 돼. 위에다가 이렇게 바로 얹어주게 되면 그냥 얹어지기만 해도 이렇게 광이 나요. 이거 글로우 표현하는 건 진짜 어렵지 않아요. 많이 발라서 되게 살짝 눌러야 돼. 거기서 똑같은 원리로 블러셔를 할 때도 촉촉하고 글로우가 블러셔가 돼 있을 때 블러셔를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까지 글로우하게 메이크업을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촉촉한 느낌에서 메이크업을 할 텐데 크림 블러셔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하나 써볼까요? 이거는 맥의 치크업 글로우 플레이 쿠션이 블러셔. 아 이거 못 읽겠어. 근데 그 스펀지를 보면 이렇게 하드한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물렁물렁한 이렇게 물렁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런 부분들로 블러셔를 하면 좋아요. 이 크림 블러셔들 있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많이 발라야 돼. 여기서 되게 쬐끔 발라서 위에 쬐끔 발라면 벗겨져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툭툭툭 원하는 부위에다가 슬쩍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이 색깔이 금방 나와요. 좀 이렇게 위에다 그냥 얹어주면 벗겨지지도 않고 색깔 바로 나오거든요. 만약에 뒷부분 원하면 뒷부분 발라주면 되고, 근데 이거를 힘을 주잖아요. 힘을 줘서 바르는 순간 벗겨지거나 아니면은 찍히거나 하기 때문에 얘를 바를 때 여기서 많이 발라야 돼. 그리고 화장품 아끼지 마세요. 이런 거 특히 크림 블러셔 같은 거 아껴도 오랜 시간 지나면 못 쓰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양이 진짜 많고 진짜 오래 써요.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신상 나오면 새 거 사고 싶고 하는데 얘 아껴서 오래 쓰느니 지금 예쁘게 잘 쓰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진짜 아끼다 똥 되는 말이죠. 화장품은 아끼지 마시고 마음에 들고 예쁜 게 있으면 충분히 발라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얹이듯이 이렇게 바르면 그냥 쓱 발려요. 자연스럽게 발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파운데이션을 위에다가 다시 하드한 단단한 부분에다 발라서 살짝 얹어서 그라데이션을 해도 자연스러워지고 먹은 것처럼. 그 어떻게 한다고? 뭐 어렵지 않잖아요. 되게 쉬워. 많이 발라서 얹어요. 누르지 말라고. 블러셔는 얹어야 돼. 글로우한 피부 위에는 블러셔가 예쁘게 표현되는데 크림 블러셔를 달아놓기 때문에 위에다가 파운데이션 다시 발라도 너무 예쁘게 먹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파우더 블러셔를 한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많이 발라요. 지금 뭐 파우더 안 했잖아요. 그 위에다가 근데 이게 블러셔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바르면 여기다가 이렇게 색깔이 고르지 않게 얹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에다가 한번 살짝 뭉개서 브러쉬에 잘 스며들도록 살짝 한번 블렌딩을 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위에다가 퉁퉁퉁퉁퉁퉁 가볍게 정말 날개처럼 가볍게 살짝 얹어줘요. 많이 발라서 살짝 가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려줘요. 파우더 블러셔든 크림 블러셔든 많이 발라서 살짝 얹으세요. 그럼 글로우한 피부 위에
잘 예쁘게 얹어져요. 브러쉬는 블렌딩을 꼭 하시고, 그리고 얘는 발라서 자연스럽게 바르고 하드한 면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주시고, 머금은 것처럼 예쁘게 되기도 하고 위에 잘 표현되기도 하고, 어렵지 않죠? 아, 여기다가 한번 해드릴까? 이렇게 완전 글로우한 데다가 똑같이 해봐드릴게요. 지금 글로우를 바른 상태잖아요. 완전 글로우한 데 똑같이 많이 바르고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되게 살살 바르고, 이렇게 위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크림 블러셔도 더 잘 먹어요. 더 살살 발라야 돼요. 오일 위에다가 얘를 발라주면 그냥 피부보다 더 잘 먹거든요. 되게 살살 발라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파운데이션으로 위에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먹어요.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어서 훨씬 더 잘 먹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먹기도 하고, 마찬가지 여기 파우더를 바를 때도 여기 충분히 발라서, 근데 그냥 피부보다 오일 바른 글로우 피부는 더 잘 먹어요. 그래서 충분히 블렌딩을 한 다음에 위에다가 통통통통 이렇게 표현이 잘 돼요. 살짝. 아,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스킬인 것 같아. 이런 단단한 면으로 남아있는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그 주변을 정리해주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정리를 해주면은 뜨는 것도 없고 블러셔도 자연스럽고, 그래서 스펀지 사용해서 이렇게 좀 잘 두드려주게 되면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사용을 했을 때 좀 그런 블러셔를, 글로우한 피부 위에 블러셔를 할 때 쉬운 방법은 많이 발라서 살짝 얹는 거, 그 다음에 마무리를 잘 해주는 거, 이게 다예요. Thank you.